그 땅 24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웠나요? 진짜요? 누가 내렸어? 이제 다 외운 사람? 외운 사람 있어요? 형님 외웠어? 아닌 거에는 대답하면 안 돼요. 예. 자,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억나는 사람? 몰라요, 아무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237 시대에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 회복하는 하나교회 됩시다. 맞나요? 아,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와, 김성나 선생님 외우고 있으시네. 박수.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 한번 축복해볼까요? 237 시대에 장자의 축복으로, 맞나요? 아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방금 들었는데도 모르고. 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 회복하는 교회 됩시다. 자,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 237 시대에, 아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 회복하는 교회 됩시다. 자,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장자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장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우리 237 살려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오늘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땅 24, 이사야서 54장. 저는 이렇게 늘 뭐가 이렇게 헷갈려요. 어떻게 세상 사는지 몰라.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 그 땅 24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237에 대해서 나오잖아. 237. 237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37이 뭐냐?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언약을 복음 듣지 못한 237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기 뭐야? 뭐 한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게 다 언어라고 생각하잖아. 싱할라오. 수연쌤 싱할라오 맞죠? 싱할라오 들어봤어요? 스리랑카에서 쓰는 언어예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단체에 한 명 있어요. 주가 상승. 자, 그 다음에 네팔. 네팔어.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죠? 그런, 들어봤어요. 오, 씨. 썸머. 맞아요. 네팔은 네팔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 현장이 237 나라의 현장. 살려야 된다는 거. 근데 말이 안 돼. 왜? 우리는 늘 237을 살린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보는 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237과 전혀. 늘 나는 다른 사람 나쁜 거 잘못한 것만 보고. 그런 사람들 있거든. 나도 그래. 저 사람 지각했네. 저 사람 오늘 늦잠 자서 지각했다. 얼굴 보니까 짜고 있네. 난 이런 것까지 다 보여. 그럼 그게 왜 보이냐고. 우리가 237 시대를 살린다고 하면서 전혀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 237이 아닌 거예요. 소년부 와서도 마찬가지. 소년부 오면 최단 전도사님이 이뻐해질 줄 알았는데 초등부에서는 김민현 전도사님이 좋아해 이뻐해졌는데 최단 전도사님은 안 이뻐해져요. 이쁨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누가 내한테 안 알아주면 하나님 못 다녀요. 예수 못 믿어. 맛있는 거 줘서 소년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좋지. 우리 맛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어요. 유초소 합쳐서 우리가 뒤지지 않아. 1등이야 그런 걸로. 근데 맛있는 거 주니까 소년부 다녀야. 이러면 맛있는 거 안 주면 소년부 못 나와. 내가 진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제1 목표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유가 237이라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터져있더라도 그게 나랑 상관없이 내가 237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걔 어디 갔어? 최영규 어디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안해 형규. 형규 미안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왜 안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야. 내가 보는 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 이해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2, 3, 7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어제도 이제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이에요. 키르기스스탄과 파나마가 나왔어요. 원래 키르기스스탄과 다른 나라였는데 몽골이었는데 조금 준비가 늦어져서 갑자기 우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어? 요한, 빨리 투입, 파나마 이렇게 됐어. 이제 막 핵심 영상이 끝나, 핵심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다음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항의 전화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 번호 또 어떻게 하는지. 파나마는 대구 한화교랑 친해서 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이 없어. 진심으로 진짜. 별로 안 좋아요, 파나마. 근데 죄송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선사님한테. 어? 박연 선사님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237을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알류티시 방송국에 계신 직원분들이 키르기스스탄 몇 초, 파나마 몇 초 나왔는지 딱 정해서 보내주니까 키르기스스탄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서야 이해를 하더라고. 하나교회랑 친해서, 신봉주 목사님이랑 친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237을 전혀 이해 못한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판단으로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나는 진짜 237 나라 살릴 렘넌트예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237 나라 살릴 렘넌트라고, 우리는 진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면 진짜 바른 언약 가지고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해. 그냥 237을 위해서 뭐 필요하다 하면 그냥 해주면 돼요. 뭐가 준비돼야 된다 하면 돼. 근데 우리 소년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침에 장건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다 기도하시면서 237에 대한 포럼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많이 담고 계시구나. 놀래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진짜로 너무 모델, 이게 만약에 우리 소년부가 교회라면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어제 그런 얘기들을 막 듣고 어제 일찍 자고 싶었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수연사님 전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불이 꺼져 있는데 전사님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전화가 오면 한 사람당 막 한 시간씩 얘기를 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전사님 아 네 하면서 아 예예 하면서 진짜 일찍 자고 싶었는데 전화 계속 받으니까 잠이 깨거든요. 그럼 잠이 다시 들기 힘들어. 계속 전화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딱 지치 딱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힘들다. 지친다.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막 진짜 어머 이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지치더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전사님 동기의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진짜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걸 해야 되노 하면서 막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은아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는 멘탈, 뭔지 알죠? 멘탈. 멘탈도 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약하고 우리는 너무 어려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듣는 말씀으로 항상 결론 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되게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안 믿어. 왜? 늘 나도 그래. 늘 내가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잘 이렇게 그냥 해도 잘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 사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내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산단 말이야. 근데 어때? 문제가 터지면은 이래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늘 우리의 인생은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는 그래요. 전사님은 너무 지치면 그 어제 이제 우리 추성근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오산에서 수원 동탄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면서 막 그러면서 막 맨날 뭐 237에 대해서 나라 소통해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막 이상한 거 뭐 그런 거만 보냐면서 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전사님이 이제 힘이 들면은 침대에 누워서 불을 꺼요. 잠을 자려고 해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 누워 있는데 전사님 이제 또 그 237에 우리 24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가 오는 거야. 안 받았어.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그 간사님들이 10년 동안 이 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완전히 전도사님께서 와 간사님 전도사라고 근데 전화로 이러는 거야. 전사님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과 가정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계복음화의 가정입니다. 전사님 딱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전사님 하나교회랑 신봉준 목사님이랑 전사님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8개 국어, 14개 국어의 통번역이 시작되었고 237 나라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가 소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운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 않냐.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놀란다.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 전사님,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무슨 지금 세계복음화야? 내가 무슨 237이야? 나 말씀도 잘 못 듣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237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환경과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붙잡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사면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찬양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그 다음에 237 나라와 후대와 이런 걸 살리는 언약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언약 그대로 하나교회는 성취됐어요. 그리고 하나교회는 봐요. 원래 후대 운동하는 교회였어. 우리는 원래 후대에 포커스 맞춰서 후대 계속 키웠잖아. 내가 전도사님이 후대인 우리 렘넌트들 나이 때도 하나교회는 렘넌트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맡았는데 와 이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있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데요. 전 더 이상해요. 근데 내가 지금 237의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 방향에 인생에 맞춰진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 농공에 저 청년 선생님들 보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 솔직히. 아니 돈 벌어가지고 좀 돈 모아가지고 좀 좋은 거 사 입고 그래 살지. 보면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오늘 또. 왜? 바빠서 화장 못해. 애들 데리고 챙겨서 농공에서 와야 되니까. 집도 글로 다 옮겼어. 그 농공 가봐. 좋은지 별로야. 뭐 그런데 살면서 막 이거야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미련해 보이고 틀리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완전히 틀을 깨고 237을 위해서 완전 올인해서 그 저 선생님들 저 빨간 티 입은 저 찬양인도 하는 저 지현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잘 나갔어. 그리고 되게 막 무서워 저 사람. 근데 237에 방향 맞춰서 하는데 하니까 어떠냐면 전 솔직히 그래요. 이 하나교회 청년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기서 키워지는 저 렘넌트들 오잖아요. 지금 막 237 렘넌트 오잖아요. 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 나라입니다. 진짜. 한 나라예요. 우리 나라 소통하면서 미얀마에서 찾은 몽바나옹, 통역사, 몽바나옹 이런 애들 그냥 선교사님이 키워낼 때는 왜 뭐 되게 뭐 그냥 이런 애구나 이렇게 키우지 않았겠지. 렘넌트고 이렇게 키웠겠지. 그 렘넌트 하나가 미얀마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메시지 이거 해주는 통번역자로 유일하게 서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이 렘넌트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구나 하면서도 느껴요. 정말로.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올인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도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된다? 이해하세요. 뭘 이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뭐 안 되고 237에 방향 맞추는 건 뭐든지 여세요. 뭐든지 맞춰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내 상황과 안 맞다. 전 어제도 내려와서도 계속 전화 받아요. 저는 전화 계속 받아. 전화 계속 받고 막 하고 계속 받고 하고 계속 받고 하고. 근데 진짜 이 237에 이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그건 내고 진짜 내가 여기 237에 그냥 바르게 가지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왜 어려운 우리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어서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왜 최단원 전사님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네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야. 왜 나는 예뻐 안 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모두를 다 예뻐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축복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교회 왜 다닙니까? 이것 때문에 다녀요. 그거 없어지면 교회 안 다니게 된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서 그 언약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너트 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전사님은 진짜 뭐 잘하는 게 없지만 그 뭐야 이거 거시기 저거 뭐야 싱가포르에서 살 때 21세기 문화의 주역, 경제의 주역 요거 하나 딱 붙잡았다니까. 그게 너무 내 것 같더라고. 그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사님 말이 진짜 많잖아. 전사님 진짜 말이 많거든. 말을 잘해. 그리고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난 공부를 못했거든. 근데 237에 방향 맞추니까 하루 종일 전화 받아요. 다 하루 종일 말해. 얼마나 이거 쓰임 받니.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전화 응대 못해요. 전사님 굉장히 응대를 잘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체질 자체가 237 체질로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 각인뿌리 체질 바꾸세요. 우리 렘너트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체질은 창세기 3, 6, 11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도 그래. 너무 어쩔 때는 뭐 전도사님 하면서 막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요 하면서 어쩔 때는 듣기 좋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허리가 얇아요. 그래서 뭐 밥 많이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때에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이구나. 내가 지금 방향이 좀 틀렸구나. 늘 생각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중심인가 사람의 중심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판단할 때 잠깐만 생각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이 237 언약이 내 것이다.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은서 알겠어요? 은서 메시지 너무 잘 듣네. 넌 내 어렸을 때의 그 약간 비주얼과 닮았어요. 그럼 굉장히 크면서 예뻐지겠다. 은서야. 자,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 땅 24, 뭐 우리가 막 나가서 돈 모아가지고 땅을 사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7의 언약이 완전히 내 안에 가득 차는 그게 그 땅 24.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차서 그것만 24시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민영아, 쓰세요.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선교사님들 다 완전 3월 때부터 중국에 인터넷 라인도 막힌대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 니네 같은 애들이 진짜 237의 언약 가지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뭐가 어떠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그 땅 24가 뭐냐, 내가 차지할 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나는 2022년 무엇을 차지해야 되냐. 첫 번째, 후대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운동의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랩런트들 키우세요. 랩런트들에게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그냥 237 언약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저기 청년 선생님들 지금처럼 237 후대운동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그 후대운동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열어 가세요.
우리 집안의 후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한나라씩 우리 렘넌트들이 책임져가지고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거거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 렘넌트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대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운동. 우리 진짜 치유는 뭔 줄 알아요? 호흡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몸을 치유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야,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237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237 운동이 내 것이 되잖아. 다른 것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 잘 들으세요. 조논사님이 오늘 뭐 예배 끝나고 기분 너무 좋은데 술 한잔 할까? 술 한잔 하고 있었어. 안 해요. 술 한잔 하고 있었어.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지나간 거야. 조선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조선사님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가진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 복음은 그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이 내 것이 된다. 그게 치유예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왜 힘든 줄 알아요? 237이 내게 없어서 어려운 거야. 왜 내가 우울한 줄 알아요? 왜 내가 뭔가 막 혼란스럽고 막 뭐가 막 내가 막 상처가 되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나 하나도 상처 안 돼. 왜? 야, 237이 내 건데. 뭐가? 왜 어렵냐? 왜 슬프냐? 왜 아프냐? 언약이 없어서 그래. 쉽게 말해서 네가 차지할 땅이 없으니까 맨날 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거야. 요것만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전사님, 전 너무 부족한데, 전 너무 연약한데요. 야,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한데 넌 당연히 연약하지. 넌 창세기 3장 원죄 속에서 태어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냥 쓰레기야.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예수 믿는 중직자면서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니네 엄마 아빠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니네 엄마 아빠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거야. 단 어떤 것도 복음에는 키스를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뭔가 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최단 전사님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복음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할 운동, 237의 운동,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237 운동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선교, 돈 모아서 선교 가면 돼요? 아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을 깨라.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완전히 깨라. 그게 237 운동이다. 앞으로 하나교회 지금 미디어 운동하고, 요 미디어 이제 저거 작업하고 있죠. 미디어 작업하고 있는데 15개국의 통번역실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 오늘도 전도사님 이제 태국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할 건데 캄보디아, 태국 이런 언어권들은 통역하는 언어 인원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네팔어도 그렇고 지방에 많이 있거든. 이런 애들이 이제 동시에 이 15개국 통번역실 들어가서 더빙 뜹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그 현장에도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 틀을 깨세요. 내가 차지할 그 땅 24는 뭐냐? 내가 24시 기도하면서 차지할 땅은 뭐냐? 후대 치유 237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2022년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산업을 237에 쓰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 24. 이걸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임할 정도로. 우리가 오늘도 그랬잖아. 처음에 고백할 때에 뭐라 하셨죠? 김선선 선생님. 장자의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 회복하는 하나교회 됩시다. 이렇게 축복한다 그랬죠. 아, 길다. 자,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그 시대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우리는 좋은 땅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능력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게 당연한 거야. 잘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 이거를 다 구하는 그 시대에 엘리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거나 달라. 왜?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교회 1만성도 어떻게 가요? 1만성도 모으자 이게 아니잖아.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자는 거예요. 그 제자를 어떻게 찾아요? 내가 찾아야 잠 찾아집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2년에 차지할 땅 뭐냐? 나의 기도 24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해요. 어떨 때에? 자, 그때도 이제 롯이랑 아브라함이랑 이제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데 롯에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 나! 소돔과 고모라. 왜? 거기는 아주 좋아 보이고 막 너무 막 화려하고 막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저는 거기로 갈게요. 왜? 거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내 것으로 차지하세요. 2022년에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을 그 복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빛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어? 이번 주에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시킬 거야. 알았지? 대답하세요. 옳지. 자, 단을 쌓았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수준과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줄게 하나.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하는데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에? 목사님 이거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알아서 해라. 그 갑자기 메시지를 주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은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은 하신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솔직히 내가 느낄 땐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답답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웃긴 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돼. 다 이렇게 돼서 다 돼. 목사님 축도만 하시고 메시지만 하시고 예 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게 237 현장에 막 문이 일어나고 막 와 다다다다닥 돼.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편하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로. 수성교 전사님 같이 봐서 알아요. 그냥 뭐 그냥 해라. 뭐 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꾸 막 하나님 얘기하니까 특히 싫더라고. 막 하나님 막 하나님 이거 좀 그만하고 그냥 일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맞아요. 항상 그렇게 살자 우리 편안하게.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보좌의 축복은 뭐냐? 세은아,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감동되는 거야. 세은아 예쁘다, 예뻐 진짜, 예쁘다, 네 잘한다 이런 걸로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내가 죽는 거야.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승리하는 거라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는 길이야 이 바보들아. 미안해. 자, 그래서 진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어요. 이 나의 기도 24시 이거를 진짜 차지하라니까. 올해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봐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왜? 다니엘은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상황 이런 거 터지잖아요. 내 문제 상황과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 나도 안 맞더라고. 어제 막 237 위해서 우리 진짜 막 24시 막 일하고 그건 사명이고 하면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는데 나중엔 24시 한번 해보시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맞아. 어려워. 근데 나의 기도 24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진짜 임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걸 한번 설명해보자. 2022년엔 진짜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난 어려운데 237 맞는 말인가? 미친 소리지.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뭐해? 237에 이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라고. 왜? 그 말씀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야,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복음운동 한다는 건 미친 거예요.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죽는데
하지 말라잖아. 안 해야지 그럼.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근데 해. 세상 사람들 봤었을 때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야. 왜 하냐고. 안 하면 되는데. 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저런 거 보고 막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뭘, 야, 같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할래. 우리 안에서 하나 돼서 나가야지. 맞잖아요. 진짜 뭔가 니랑 나랑 잘 지내자 쎄쎄쎄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게임 막 게임 같이 하자 하면서 게임하다 또 게임하다 듣길 싸워요. 또 니 한 판하고 내 한 판 하기로 했잖아. 왜 니 두 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싸워. 그런 걸로 말고 왔지. 김조이 고개 막 끄덕이네.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교회 24. 우리 랩몬트리 나의 교회 24. 이건 뭐 해야 되냐? 평생. 아, 평생 뭐 할 건데, 평생. 평생 이거 해야지. 맞죠? 평생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역대상 29장, 맞나, 29장?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집에 와서 꼭 읽어봐요. 다윗의 평생의 언약은 성전이었어요. 그 전우사님도 그래. 하나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교회라는 거는 너무 자부심 있어. 하나교회는 진짜 달라. 진짜 너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는 정말 복음 운동하는 교회거든. 그래서 이 성전,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성전이 뭐냐?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정도의 성전이 아니야. 진짜 237 할 수 있는,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이 교회. 여기에 다윗은 24시 평생을 올인했어요. 진짜로. 이 다윗의 인생은 이것만 보면, 이것만 봐도 최고의 성공한 인생.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돼요. 40년, 50년. 평생은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100세 시대 사람들 다 걱정해. 일반 불신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내 인생에 렘넌트, 후대 237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내가 있는 지역에 이거 회복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뭐냐? 사도행전 11장부터 이것도 11장 11절부터 29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29절이 아니다. 29절 없다. 26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선교운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일단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돈. 옳지. 똑똑하네. 돈. 따라하세요. 돈. 돈. 돈 필요해요. 야,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에, 썸머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완전 막 찢어 죽인다고, 콜린이가. 아, 콜린, 미안. 썸머는 어디서 들어온 얘기야? 썸머 있어요? 아, 동생, I'm sorry. 자, 콜린. 하나님 앞에 너는 콜링 받았어,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자, 근데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선교 보내요. 현장에 선교 운동을 시작한다니까. 자, 지금 하나교회 선교 미디어 시스템 여기서 237 나라로 메시지 다 쏴요. 진짜로. 이거 이제 여기 완전 237 본부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니까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보는 거야. 외부의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하나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큰데 화질을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목사님이 약간 동남아 사람처럼 나와요. 막 이런 얘기 막 사람들이 막 말해. 목사님이 얼굴이 조금 시커멓긴 하지만 동남아 쪽은 아닌데 얼마나 속상해.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37 나라 메시지 쏴서 다 보내줄 수 있다니까. 진짜 이거 이렇게 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몇 번 보면 수연쌤은 아닐 거야. 맞잖아요, 수연쌤. 우리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 내 평생에 성전의 언약.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 새로 이제 5학년에서 올라온 랩몬트들은 이거 줄 거예요. 이거 하트로 되어 있는 헌금함 줄 거예요. 왜 주냐?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 마음을 담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는 함께 이제 또 이렇게 미디어 선교 방송 헌금을 낼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일해요. 그죠? 집중. 저기 그 권장로님 아들. 아 권장로님 아이가. 아, 아빠 권장로님 맞잖아 맞지? 앞에 봐. 똑바로 앉아. 옆에 내 있어. 앞에 봐. 어. 그 누구나 다 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2, 3, 7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 간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전사님 아직 잠 못 자서 어떡해요. 나도 내일 일찍 가야 되는데 언니 몇 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전사님 들으면 놀랄 거예요. 몇 시에 가요? 출근 몇 시에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이요. 네? 저 8시까지 도착해야 8시까지 이마누엘 광주에 도착해야 돼서 5시 반에 출발해요.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 그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서울에 그 오산 그 수원 동탄에 도착하니까 전사님이 동탄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였거든. 그때도 안 자. 전사님 이거 지금 이렇게 다운 준비됐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요 언니.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뭐 6시, 7시 일어나서 연락 와. 그럼 내가 와 귀신이에요? 잠 안 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전사님 나도 진짜 피곤하고 막 그런데 2, 3, 7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현장을 보니까 난 잘 수가 없어요. 정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 거기 가면 다 시집 못 갔어. 왜? 24시간만 하니까. 하지만 전 갈 겁니다. 전 무조건 갈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막 하, 진짜 그렇거든요. 그 내 인은 왜 얘기하냐면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뭐 이거 많이 해서 이거 많이 해서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이 언약이 내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은 시간 문제 안 돼요. 별로 모든 부분에서 문제 안 돼요 진짜.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은 뭐? 세계복음화의 과정. 아멘? 아멘? 이번 주도 내가 가는 현장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다 있을 거예요. 뭐? 따라하세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최영규 대답 너무 잘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늘도 너무 잘해. 이지안. 임태성도 오늘 사모늘 한 거 쫙 보여주면서 소원이 있대. 메시지 10분만 줄여달래. 약속했는데 줄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친구들 이지안. 우리 이면서. 지금 또 누구야? 다 지금 막 사모늘에서 전사님한테 보내는 애들이 막 있어요. 치킨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서.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 이런 애들은. 왜 안 해? 왜 안 해? 이 세연. 왜 안 해 조빈나? 내일부터 해 알았어? 대답해 알았어? 저 친구가 제일 편하고 상처 안 받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일부터 해 알았어. 크게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옳지. 우발토 선생님 영상통화로 같이 하세요. 스페인어도 가르쳐주고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짜 237을 마음에 담고 저게 내 중심으로 하나 돼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딴 거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우리 하나 돼서 진짜 237 향해서 진짜 가야 돼요. 지금 하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